네, 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7주년 기념 미니 FM입니다. 저희 어느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날이고요. 지금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미니 FM 7주년 기념입니다. 올해는 좀 다사다난했던 한 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 올해 미니 FM은 그 저희와 한 해 동안 같이 협력하고 함께 활동했던 분들을 모셔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신 분들 먼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관악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환경교육 환경운동을 주로 하는 푸른 공동체 살터라는 시민단체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이름으로 온 건 아니고요. 서울 마을활동가였는데 대표를 맡고 있는 박정란입니다. 와. 네. 예, 저는 강남 마을넷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김시홍이고요. 저희 강남 마을넷이 서울 마을 활동가 연대에 참여하고 있어서 참여 단체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시홍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시홍 선생님 그리고 박정란 대표님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와주셨고요. 저희가 서울 마을 활동가 연대라는 이름으로 지금 방송 이름을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마을활동가연대는 또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 서울마을활동가연대는 올해 창립을 했는데 사실 역사는 2012년부터 있고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활동했던 네트워크들이 각 자치구마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하는 단체가 서울시 마을넷 대표자 회의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쭉 활동을 하다가 작년부터 여러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마을넷 대표자회의가 자기 역할들을 8년 지나니까 작년에 서울시 법인협의회, 그러니까 마을 법인을 만들어서 또 협의회를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역할을 이관하고 저희는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현장활동가, 마을활동가들하고 함께하자라고 해서 올해 7월 8일 날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저는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 혼자 활동하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운영위원님들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있고요. 서울시 마을넷 대표자회의는 단체의 모임이었다면 서울 마을활동가 연대는 단체 또 단체의 단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개인도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이런 마을 활동가들의 사회적 인정 보장을 위해서 활동가들의 성장 그리고 서로의 연대를 위해서 함께하자고 예 만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마을 활동가라고 불리는 분들의 어떤 모임이자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또 활동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또 여기 김청 선생님은 또 서울마을활동가연대 운영위원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함께하고 계신지 좀. 저희 방금 대표님이 얘기하셨듯이 이제 대표자 연석회의, 대표자 네트워크, 대표자 회의라는 것이 법인회의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8년 동안 지역에서 마을 사업에 결합을 하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도 마을에서 꾸준하게 이 공익적인 활동, 일상을 통한 일상 속에서 그냥 활동들을 계속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제 활동가, 마을 활동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행하고 있는 선한 행동과 공익적인 활동, 지역에 이제 여러 활동들을 하시는 그 부분이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그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 덜 돼 있고 활동이 아직은 8년 정도? 8년이 길다 짧다 얘기를 못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좀 저도 한 10년, 20년 그 활동을 했지만 활동가라는
직업도 없고 특별히 어떤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불합리 그런 걸 좀 다음 활동하는 분들한테는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같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을활동이라고 하면은 약간은 추상적으로 아직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마을활동가라는 게 좀 어떤 일일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마을활동가란 어떤 범위인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끊임없이 했었고 지금도 논의 중에 있고요. 혹자는 마을에서 활동하는 오지라퍼 또 마을 활동가이지 않냐 또는 공익적 활동하고 있는 공익 활동가 또 마을 활동가 최근에는 자원봉사자도 있는데 자신의 희생 그리고 자기 위안으로 활동도 하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역사회가 굉장히 밀접해서 공공성을 갖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마을 활동가이지 않냐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한편은 이런 거 있죠.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 분들, 마을 공동체 활동하는 분만 마을 활동가다. 뭐 이런 고민도 있는데 저희 활동가 연대에서는 지역에서, 마을에서 정말 고민하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저희가 놓치고 있는 활동들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 그리고 그 가치에 맞는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실 마을 활동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은 마을 활동을 정의하고 있고 또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개인적으로 마을 활동가가 뭐라고 생각하신지 김지용 선생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아마도 대표님이 설명하신 거엔 대부분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대체에 참여도 하는 것이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건데 참 많죠. 저 오랜 세월 지역에서 활동하신 여러 그 다른 단체, 뭐 다른 단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활동하신 뭐 단체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러면 아니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거 마을 활동 공공이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거나 행정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 일상의 생활이 개인 사생활만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활동하고도 연결돼 있고 공익적인 그 행정의 제도화에 있어서의 생활이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사적 행위 같지만 어쨌든 공적인 공공의 행위도 하거든요. 그런 자각을 하면서 진짜 자기 개인적인 개인적인 이득, 개인적인 욕구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욕구로 의한 그 주위의 욕구까지도 해결해주고 그것이 조금 넓어서 지역 마을에서 같이 하는 선한 활동들이 또 그것이 공익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면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이 전부 마을 활동가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범위를 자꾸만 제한하는 순간부터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 자원봉사 하셨던 분들도 마을 활동가라고도 생각되고요. 여러 가지 하신 활동가들도 다 활동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또 두 분이 또 서울 마을 활동가 연대로도 활동을 하시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조금 아까 설명하신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관악 지역에서 한 뭐 거의 28년 정도 시작을 했고요. 시작은 지금 몸담고 있는 푸른 공동체 살터라는 환경 교육, 환경 운동을 하는 시민 단체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역에는 또 가치가 굉장히 다양한 연대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가 굉장히 서울 지역에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는 하나 회기되는 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악도 주민 참여 예산제가 도입되면서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위원으로서 활동도 하고 또 그것들 고민하는 분들의 네트워크도 만들어서 또 시작을 했고요. 조금 몇 년 흘렀다가 민간 협치라는 게 이제 주민 참여 예산에서 시작했다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관학형이라고 얘기하죠. 혁신교육지구가 2015년부터 관학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 아니 웃음, 행복을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 저같이 이제 마을 활동하는 또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그런 혁신교육지구를 또 같이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2012년도에 주민참여 예산 하기 전에 11년부터는 또 마을 공동체에 대한 고민. 사실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많이 나왔지만 동네에서는 그 이전부터 많은 활동들을 했었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분야별 네트워크도 좀 만들어보고 또 주제에 관련한 오픈 뭐 컨퍼런스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자의만 중간 지원 조직이 없을 때에는 자의만 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2014년도부터는 저희가 중간 지원 조직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파트들이 있을 때 주로 교육을 좀 담당을 했었고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돌봄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관악에서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 주변에 있는 타자치구 특히 보람의 공원을 이렇게 중심에 왔을 땐 관악구도 있고 동작구도 있고 영등포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두 구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관악에 제안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 돌봄에 대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아픈 아이 돌봄에 대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좀 진행을 했었고요. 아픈 아이는 이제 아프다라는 게 여러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아픈 아이는 아이들 볼골이 걸리거나 그다음에 고열이거나 전염성 있는 것들이 있을 때 못 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근데 맞벌이에요. 그럼 아이들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돌볼 수 있는 것들 좀 시작으로 했다가 2016년부터는 관악 돌봄, 아이 돌봄 네트워크를 또 만들었다가 2018년부터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것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서로 돌봄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협동조합 좀 만든 어린이집도 공동육아로 또 진행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있는 단체에서 관악에 대한 연대 활동 을 하고 있다가 또 이게 이제 광역으로 오면서 서울시 마을내 대표자 회의 이제는 서울 마을 활동가 연대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게 협치 거버넌스잖아요. 네네. 그래서 협치 회의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많은 활동을 또 지역에서 같이 하고 계시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이라서 뭔가 더 딱딱한 그럴 수 있어. 네. 평소에 이렇지 않은데. 네네네. 좀 유연함이 네. 필요하겠죠. 술이 없어서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김시영 선생님께서는 또 지역에서 강남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지금 대표님 얘기한 영역하고 거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역시. 그 마을이 갖는 단어가 갖는 그 주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마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고 일상생활에는 여러 가지 주제에 부닥치게 되죠. 이게 아주 작은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돌봄의 문제가 주민들한테는 이슈가 되는 거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학교를 갈 때 되면 교육에 또 문제가 또 그 학생들이 커서 나오면 이제 직장 문제가 직장 문제는 건 또 사회적 경제 영역에 갇히는 거고 이제 성장하고 주민이 돼서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고다 보면 아까 말대로 주민 참여 예산 협치 여러 가지 강남 저도 이제 마을에서 활동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것에 한 곳에 집중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역시 여러 가지 지역마다의 주제들이 있긴 한데 강남은 최근에 이제 마을 공동체를 하면서 떠오른 것이 지금 얘기하신 혁신교육지구. 혁신교육지구도 이제 25개 자치구가 다 이제 돼가지고 네. 선정돼가지고 이제 강남과 마지막으로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혁신교육 의제가 떠서 이제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단체에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교육 활동도 그리고 사회적 경제 최근에 어떤 물론 복지 분야 같은 건
오랜 역사가 있고 그랬지만 보편복지에 대한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래서 계속 했던 뭐 저희가 환경 관련 그래서 의제를 딱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을 각 의제들을 해가면서 그 의제와 의제끼리의 연결점을 찾는 거죠. 하나의 의제가 하나의 활동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환경 문제가 경제 문제에도 걸려 들어가는 것도 있지. 돌봄 문제가 복지의 문제에도 걸려 들어가지. 이렇게 또 돼 있어서 그거를 유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하는 저는 그 활동의 범위가 네트워킹을 해주는 거 촉진해주고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길을 안내해주고 저도 도움을 주고 그런 일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실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마을활동가라고 하면 뭐 촉진하는 역할도 있고 또 막 기획도 해야 되고 주민들 직접 만나는 그런 자리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또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마을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또 마을활동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또 서울 마을활동가 연대라는 곳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더 관심 가져주시면서 다음 이야기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노래를 좀 듣고 오려고요. 그래서 네네. 신청곡을 두 분이 해주셨는데 먼저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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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이 3번. 가위바위보. 똑바로 하셨네. 네네. 대표님이 신청하신 노래. 네네. 강산에. 강산에 그 제목이 굉장히 길죠. 네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네네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많은 걸
속으로 담을 것으로 우리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듣고 오셨고요. 오, 외웠어. 네, 제가 강산을 좋아해가지고. 네, 다음 잠깐 그 아까처럼 광고 좀 말씀드릴게요. 서동행에서 11월 온라인 바자회를 위해 물품 기증을 11월 7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은 구조되어 치료받고 있는 길냥이들의 치료비와 동물권 인식 개선 광고로 전액 사용됩니다. 저희 서대문구 다니시다 보면은 버스에 서동행 광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걸로 쓰인다는 거고요. 기증하신 분들께는 삶에 든든한 도움이 되는 서동행 정회원권 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서동행 검색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 방금 그 전 시간에 나오셨던 정대엽 정의연 그리고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서 30주년 기념 행사 및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기념 심포지엄 및 기념식과 10월 8일 시작된 일본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사 특별전 길 위에서 30년 결국은 희망이더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의연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정의연 행사도 소개를 드렸고요. 올해 30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7년입니다. 7년이 저째 되었고요. 네, 앞에서 저희 활동가가 비웃었어 지금. 아니야. 네, 7년째 된 단체고요. 네, 올해 저희가 그 사단법인으로 그 조직을 전환해가지고 첫 해입니다. 그래서 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원래는 그쵸 그냥 등록증 있는 단체였다가 네. 네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렇게 주민분들이랑 많이 저희가 만나질 못했어요. 올해 비대면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속상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활동하시면서 그런 좀 일은 없으셨어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사실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보고 일단 수다 맞아. 입하고 맞아요. 밥을 또 한 끼 함께 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모를 하죠. 우리 뭐 할까? 어떤가 하면 이 마을이 내가 있는 곳이 좀 달라질까 막 이럴 텐데 그런 것이 전면 차단이 된 거죠. 방역 지침 위반이에요. 아, 네. 지켜야죠. 입하고 하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하고 안 되고 요새 네. 이제 뭐 비대면 이래가지고 줌 화상회의 맞아요.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비대면이 아니라 비접촉이다. 비대면과 비접촉 다르다. 그래서 그 줌이라든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얼굴을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게 직접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화면을 통해서 너무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스럽고 교육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뭐 여러 가지의 작용들을 하는데 이것도 다 온라인, 원격, 뭐 줌, 네이버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힘들다. 그렇게 하는 활동 그렇죠. 그것도 힘들고 하고 마스크 때문에도 너무 힘들죠. 이산화탄소를 내가 뿜어서 나한테 다시 와. 막 두통도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활동 폭이 되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량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심적으로 신적으로 이 몸신 모두 다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수록 좀 활기차게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뭐가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죠. 네. 어떠세요? 김 씨는 아까도 대표님하고 얘기했는데
라이브, 줌, 뭐 네. 밴드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비대면이라서 고민하다 보니까 또 시간 제한이 없더라고요. 이게 시간 제한? 제한. 전에는 일과 그래도 일과 안에서 끝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또 계속된 대화도 하고 이런 그러곤 내일을 위해서 집에 가서 쉬고 또 나오고 이러는데 뭐 밤 10시에 회의해요. 만날 수 있거든. 일단은 회의를 할 수 있어요. 주문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둘이 이제 시간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막 영상 어차피 못 만나는 건 라이브로 해왔는데 줌에서 만나죠. 밥 먹고 8시에 할까요? 회의도 8시에. 뭐 이런 거. 근무 시간이 연장됐다는 느낌. 그러네요. 뭐 그런 것도 야간 근무도 있고. 하고. 또 10시에 회의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회사에 남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집에 가서 해야 되니까 또 집을 공개해야 되니까 싫어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스크린 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그런 또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좋은 어쨌든 비대면의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도 또 효과도 별로 없고 업무 과정이 되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도 준비하는 것도 그리고 첫 해다 보니까 또 이제 영상을 다루는 그런 기술이 원활하지 못해서 오는 고통도 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금년 한 해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또 새로운 걸 배웠다는 또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건 좀 적고 힘들었다는 것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저도 그래도 뭐 영상 좀 하고 그러는데 줌 회의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괴로워 하기 싫어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맨날 저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조금 이게 영상을 어느 시점에 필요할 때 쓰는 건 되게 필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쵸. 우리가 매일매일 회의도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은 또 장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예를 들면 국제 회의를 하게 되면 미국에 산다 아니면 유럽에 산다 이럴 때는 비행기를 타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체류해야 되고 하면 지금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탄소 배출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이걸 이제 방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활하지 않은 여러 가지의 단점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더라. 그래서 이게 좀 적절하게 활용되면 참 좋겠다.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적절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요즘에 실제로 국제회의나 이런 심포지엄 같은 거를 줌이나 아무튼 화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되게 새로운 풍경도 우리가 심포지엄 하고 그러면 보통 막 외국에서 다 막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호텔 막 잡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또 그런 또 풍경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마을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제일 고수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선배 마을 활동가 분들이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젠 지역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데 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뭐 지방이라든가 뭐 타 자치구라든가 되게 막내를 하면서 정보도 교류하고 여러 가지 방식의 활동을 했다면 이제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럴 수 있는 고민 내용들이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온라인이라는 아니면 이런 디지털에 더 소외받고 불평등한 분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갈 거냐 물론 일정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럴수록 더 쪼개고 쪼개서 우리는 만나야 된다 대면을. 그래서 혁신교육지구에서도 사실은 방과후 마을학교를 좀 운영을 했는데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여기 학교도 원격 동영상을 봐야 돼. 줌을 봐야 돼. 근데 방과후도 그렇게 해야 돼.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한 거는 아이들 최대가 5명. 그러니까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세 명, 평균 세 명 정도죠. 한 분의 강사님이나 선생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고 비용이 들긴 하지만 새롭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아이들의 만족도가 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커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안 돼 안 돼 가지고 계속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기존의 방식을 우리 식대로 네. 그리고 우리의 방향대로 하면 좋겠다 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절망적이진 않더라. 네, 네, 그리고 또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요새 카톡 많이 하잖아요. 네. 얼굴도 못 보고 막 이러니까 네.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전화를 좀 많이 활용하자. 목소리를 듣자. 맞아. 확인 작업하자.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오늘 서대문구잖아요. 제가 몇십 년 만에 왔거든요. 아 진짜요?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제 친구, 저희 엄마가 친구 딱 두 명인 줄 아세요? 제 친구가. 그 중에 한 친구가 여기에서 살아요. 어. 그럼 여기에 오는 줄 제가 며칠 전에 알았잖아요. 며칠 전에 전화를 조금 전에 했어요. 아 진짜. 나 여기 왔노라. 얼굴 볼 수 있니? 이제 한잔 하시나요 오늘? 아니죠. 일정이 있죠. 그 아, 친구도.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그렇구나. 저희 식대로의 발랄함을 좀 네. 잃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한 분이 늘어나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울마을활동가인데 함께하고 계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의 서초 나비 마을넷에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활동가고요. 현재 서초마을 생태계지원단이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김혜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일이 늦게 끝나셔서 네네. 끊임이 힘든 없네요. 길을. 네. 저희도 그 서초구에서 이제 주민 모임이 없었는데요. 요즘에 조금 이제 완화가 되어가지고 동네별로 주민들 모여서 네트워크하는 활동들을 하고 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이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본인들이 또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나눠주셔가지고 그 얘기 듣고 오는 시간이어서 저도 좀 일정이 많이 빠듯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렇게 와주셔서 반갑고 또 좋고요. 네, 사실 오늘 저희의 그 방송의 컨셉은 1년 동안 서대문공동체 라디오와 2020년 한 해 동안 서대문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활동했던 그런 분들을 좀 모시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어떻게 서대문공동체 라디오와 활동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하고의 인연은 굉장히 깊죠. 오래됐죠. 개인적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공식 활동을 마을 활동가 연대하고는 지난 9월 28일 날 두 번째 했습니다. 첫 번째는 7월 8일 창립 총회를 저희가 했을 때 우리 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오셔서 생중계. 네. 생중계를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고 감사하고 고맙고 네. 활동가 연대 시청자는 제가 세지는 않았어요. 네. 수없이 많았겠죠. 몇백 명 나왔죠. 그럼요. 네. 몇백 명이죠. 네. 예. 저희가 저력이 있는데 그럼요. 예. 그럼요. 그리고 라디오에 저력이 있잖아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 예.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두 번 그때 자원활동 해주셨어요. 가장 크죠. 저희가 정말 열심히 재정사업해서 다음에는 또 많이 드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9월 28일 날 저희가 네. 작년에 네. 마을 활동과 사회적 인정 보장에 관련한 마을 포럼을 한 네 차례 했거든요. 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덕분에 9월 28일 날 6차 마을 포럼을 성동구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도 많은 도움을 좀 주셨고 저희가 또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을 했고요. 오늘이 세 번째네요.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그 마을활동 가운데 회원 단체이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회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9월 28일 날 제가 생중계했는데 저희가 그 한 몇 년 만에 굉장히 크게 망한 정말 몇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크게 망한 날이었는데 그날이 바로 우리 서울 마을활동가연대와 함께 했던 날이고요. 아주 그냥 아직도 좀 그날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도 기억할 것 같아서 그쵸? 사실 뭐 이게 부정적이다 잘 안 됐다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활동과 연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예. 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또 함께 도우며 우린 파트너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서로의 실수를 덮어주며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뭐 한 번쯤 그럴 수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김혜옥 대표님 또 네, 뭐 하실 저, 얘기 있으신가요? 네, 네. 저희 서초구하고도 이제 서대문 가재울 라디오는 굉장한 또 인연을 이번에 맺었는데요. 마을 활동과 연대를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공유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저희 장수정 대표님의 특별한 또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저의 특별한 모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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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뭐랬죠? 매력이죠, 매력. 마력인가? 네, 능력을 본 거죠, 능력을. 네. 그래서 이제 장수정 선생님과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나눴고, 네, 특별 이제 저희 미팅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 이야기들에서 우리 장수정 대표님이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것을 또 그려내서 그려내고 표현하려는 방법들이 저희랑 또 잘 매칭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서초마을 이제 생태계 지원단에서 서초구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축제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비대면 마을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이제 특별 주문 제작을 요청해서 총 6편을 만들었어요. 네, 매주 한 편씩 영상 제작이 촬영이 되고 편집이 돼서 업로드 됐고 저희 서초마을 생태계 지원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네네.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과 또 호응을 얻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좋은 인연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훈훈하다. 역시 역시. 네. 저희 사실은 제가 네. 이렇게 같이 대표님이랑 뵙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 뒤에서 백업 엄청 열심히 편집해 주신 분이 저기 앞에 네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갑자기 선물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저희 단체 금손이 들어가지고 네 어려워요. 뭐 누가 누군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편집은 손을 깎는 손목을 깎는 그런 일이라고 아주 힘든 노동의 일이라고 노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가. 죄송합니다. 네네네. 근데 어쨌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혼자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둘이 하다가 셋이 하다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올해 같이 협업을 하고 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생중계도 저희가 할 수 있게 되고 미디어로 뭔가 계속 연대 활동을 하게 된 한 해였고요. 또 사실은 마을 활동가로서도 저희 서대문공동체 라디오가 좀 고민하고 있는 바와 또 같이 또 올해도 그런 고민들을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재미있게 또 활동을 해보면 좋겠고요. 저희가 아까 그 신청곡을 또 받았었는데 틀지 못한 노래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김시영 선생님이 처음에는 되게 약간 얌전한 뭐 안찌한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좋은 하루 그걸 틀어달라고 하셨는데 여기 아까 옆에서 제시 노래 틀어달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제시의 눈누난나 듣고 오겠습니다. I'm trying to give you something more. 난 눈누난나 눈누난나 no
music from the block. You know I got the keys to the lock. I'm by the man, 눈치 I just do me. 날 보기 위해 들어 뒤꿈치. Wake up, blessed, looking fresh. 어디 가 the flex, got the S on my chest. 싸이 오빠 말했지, 걸리는 대로 해. No red lights, ho, 올림픽 때도 ho, hey. 뭐라던 still don't give a what. 마음대로 계속 떠들어 they talking about me. 제시의 눈누나나 듣고 오셨고요. 저희가 지금 있는 이 공간 되게 좋다고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명지대 앞에 새로 생긴 공간입니다. 그래서 로컬 콘텐츠 랩 앳 과좌이고요. 새로 고침이라는 공간입니다. 사회적 경제, 그 서대문구에서 사회적 경제 특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젊은 분들 그리고 젊은이들의 그런 골목 경제에 활력을 주는 콘텐츠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공유하는 열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살림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여기 와서 또 자유롭게 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직 오픈을 막 하진 않았는데 특별하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재밌는 공간에서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나머지 이야기를 해봐야죠. 그 김혁 대표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네. 얘기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올 한 해 좀 약간 어려움도 많았고 일도 다사다난 했잖아요. 만약에 네.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좀 올 한 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몸을 이제 사려야 되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뉴스를 항상 지켜보면서 우리의 활동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반 지나고 그 이후에 또 2.5까지 막 격상되면서 그때까지 이제 상황을 볼 때는 진짜 뭐 이러다가 정말 내년에는 뭐 아무것도 못 하나 막 이제 또 이런 뭔가 난처한 난관에 빠졌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저는 항상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출근을 했고 그 출근하면서 그 함께하는 활동가들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짜냈는데 그래서 오히려 아이디어를 짜고 기획하고 그것을 또 그럼 우리 어떻게 한번 주민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뭐 더 많이 머릿속은 많이 복잡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정말 되게 계속 움직인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약간 중간에 멘붕 시기가 좀 있어가지고 뭐 해야 되지 이러면서 약간 멍 때린 기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 서초구 마을공동체에서도 다른 구와 좀 별반 다를 게 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함께 활동가들하고 또 마을 내 사람들하고 뭉쳐서 마스크 만들기 더 굉장히 열의를 쏟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주민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뭐 줌 화상회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카톡 뭐 이런 걸로 내용을 많이 정보 공유를 오히려 더 많이 했고 그리고 이번에 서대문 가재울 라디오와 했던 것처럼 온라인과 그 다음에 그래픽을 이용한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들을 이용해서
주민분들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활동들을 펼쳤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새로운 활동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게 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벌써요. 그렇죠. 한 두 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다음 다음 되나요? 집에 안 가시고 이제 남으세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서대문 주민분들 보고 계신 분들께 좀 마지막 말씀 한 마디씩 해주십시오. 먼저 김시영 선생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이렇게. 네. 아까 처음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제 자신을 소개할 때 강남구에서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그 요새 쓰는 단어로 생활 거주자가 강남이고요. 실제 거주는 서대문이에요. 그쵸, 제가 서대문 주민이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서대문에서 맨날 자고 나가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양쪽 지역을 제가 갖고 있는 시간 안에서는 충분히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주말은 서대문에서 지내요. 웬만하면 나가지 않고 서대문 뭐 신촌에 가서 밥을 먹든지 쇼핑을 하든지 근처하고 이런 일과는 그래요. 강남에서 워낙 해오던 한 2, 30년을 해오던 지역이라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전히 강남에서 하고 주말에는 그래 서대문. 그래서 저한테는 서대문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혀 아파트 제가 아파트 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파트 생활에서 떠나서 이렇게 또 다른 지역에 와서 살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서대문에 어떤 활동의 계기가 있으면 좀 더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게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서대문 주민들하고 활동이 할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거주민으로서. 네, 거주민으로서. 저희가 또 네 같이 해야겠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네. 대표님? 아니 김영 제가 할게요. 네네. 마무리해 주시고. 그 서대문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네. 우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활동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참여거든요. 그래서 참여해주시고 잘했을 때는 정말 칭찬을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 또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럴 때는 또 이렇게 꾸짖어주시고 이러면 7일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갑자기 50주년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보기보다 어려요. 제가 없으세요. 네, 아니, 보기보다 어리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럼 매일마다 성장하는 함께 자라는 공동체 라디오였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서울 마을활동과 연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들한테도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00일 됐어요. 이제 막 기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이제 함께할 예정이라서 뭐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 대표님요. 아, 네. 저도 이제 서대문이라는 곳이 낯설지가 않은 곳이에요. 친구 만나러 이제 여기에 자주 왔었고 또 아이들과는 또 뭐 박물관도 구경하면서 이 서대문에 대한 애착이 좀 생겼. 떠는 곳인데 이렇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있고 또 주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많이 계신다는 점이 참 부럽고 또 저희 서초구에도 이런 공동체 라디오가 생겨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와 버금가는 좀 예, 멋있는 미디어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더 발전되고 또 서울 마을 활동과 연대와도 계속적으로 이어서 연대와 지지를 할 수 있는 좋은 관계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네. 오늘 이렇게 세 분 멀리서 사실 서울이 좁은 듯하지만 또 멀거든요. 1시간 반 걸려서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서초 김혜혁 대표님이 신청하신 노래 중에 어떤 거 듣나요? 네, 모든 날 모든 순간. 아, 폴킴. 네, 폴킴의 아,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축하드립니다.